국내에서 유자의 첫 재배지로 알려진 남해에서는 요즘 제철 유자 수확이 한창입니다.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올해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쪽빛 남해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산비탈. 어른 키의 두 배는 되는 유자나무에 노란 유자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 손길이 바쁩니다. 향기도 좋고 색깔도 좋고 남해 유자가 참 맛있어요. 남해는 신라시대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선물받은 유자를 재배하기 시작했다는 전설이 있는 유자의 시배지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됐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유명했던 남해 유자는 임금 거제와 전남 고흥 등에 묘목을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160헥타르에 이르렀던 남해군의 유자 재배 면적은 현재는 250여 농가 33헥타르 정도로 대폭 줄었습니다. 몇십 년 된 유자나무는 키가 6m가량 자라기 때문에 고령화된 농촌에서 재배나 수확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씨앗에서 바로 자란 실생목에서 나는 남해 유자는 명성에 걸맞게 값이 다른 지역보다 15에서 20% 높게 형성됩니다. 남해 유자는 실생목들이 좀 많아요. 실제로 이제 접붙여서 이렇게 나가는 거는 현대사회 오면서 많이 됐고 옛날 정통식으로 하는 거는 옛날 유자를 그대로 실생목을 심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향도 진하기도 하고. 지난해 250톤을 수확했던 남해 유자는 올해 400톤을 수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